선생님 혹시 남아있는 35일 동안 아이들이 혹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극복해라? 아, 위기가 오면 받아들인대요. 예. 그냥 받아들인대요. 예. 떨리면 떨린다고 지극히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,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라고 조바심을 부리면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, 뭐 긴장된 건 긴장되나 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좋을 것 잘 들은 아이들에게 한 말씀만 같아요. 아, 해주세요. 잘 들은 아이들에게 네. 오늘 중간중간에 그 제가 질문을 했어요. 예, 답을 올려봐라. 그냥 중간에 막 수업하고 있는데 막 올라오는데 보니까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, 아, 이런 애들이 맞나? 라고 생각했는데, 오, 근데 그냥 한 10초 기다리니까 폭발적으로 막 올라오는데, 아, 중간에 아무 말 하지 않고도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이 진짜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, 예. 뿌듯하고, 예, 그 친구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. 네, 감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